합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돼 있다. 자, 이거 뭐냐면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수트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보면 뭐냐? 이거 지금 적분하면 뭐 돼요? 그냥 우리 편하게 요거 정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large ft, 아, large fx. 자, ddx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large fx, large fa 이렇게 되죠. 맞죠? 이거 다시 미분하면 뭐 돼요? 얘는 어차피 상수잖아. 맞죠? 날라가 버릴 거고. 요거 미분하면 다시 small fx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는 적분하면 x 플러스 a, large fx, large f에 x 플러스 a 나오고, large f에 x 나오는데, 미분해버리면 상수는 없어져 버리고, 자, 이거 x가. x면 그대로 남겠네요. 그래서 둘 다 적분하고 난 뒤에 미분하면 다시 small fx 플러스 a, 그 다음에 small fx.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별 내용은 없죠, 이거는. 적분한 다음 미분하기 때문에 그냥 원상태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극한인데요. 뭐 똑같은 내용이죠. 자, 요거 정리하면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이거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고 분모에 지금 x 마이너스 a 있고요. 근데 이거 리미트 x를 a로 보낸대요. 이거 우리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푸는 거죠. 정리하면 뭐 돼요? large f에 prime a 나오고 이게 지금 뭔데요? fa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밑에 문제도 뭐 똑같은 형태죠. h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내용 봅니다. fx는 sin x 더하기 0부터 2분의 파이 ft dt 돼 있는데, 자, 이거 어차피 지금 우리 정리해봤자 상수로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죠. 맞지? 그래서 얘를 임의의 k로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됐나요? 그러면 fx는 sin x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맞지? 이 fx를 다시 여기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형태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로 돼 있을까 t로 바꿔주면 되죠. sin t 더하기 k에 dt. 이거 적분하란 말이고 적분합시다. 자, sin t 적분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코사인 t 나오죠? 플러스 kt 나옵니까? 네. 이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 이거 정리하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0 날라가고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k.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요거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되나? 네. 그 다음에 요 0 집어넣으면 날라가네요. 따라서 얘는 2분의 파이 k 플러스 2. 1. 맞나요? 네. 근데 이놈이 어차피 내가 아까 이걸 뭐로 놔버렸거든? k로 놔버렸거든. 그래서 이것도 능 k가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자. 이왕 할게요. 2분의 파이에 k 더하기 빼기 k는 마이너스 1이고 k로 묶어내버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맞나요? 이거 2분의 뭐 돼요? 파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k는 얼마 돼요?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인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fx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자, fx는 제일 처음 형태로 보면 되죠. sin x 더하기 이건데 내가 이걸 k라 놓고 k값을 찾아버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네. 내용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똑같이 놓으면 되는데 얘는 그냥 k로 놓으면 안 되죠. 지금 형태가. 맞나요? 얘는 봐봐. dt라고 돼 있잖아. 맞지? dt라고 돼 있다는 말은 t에 대해 적분한다는 말인데 여기는 x는 뭐예요 그러면?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지금 fx는 e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잡아줘야 될 거는 요놈. 어차피 이거는 적분해봤자 상수 나올 거다. 그래서 는 k라 놓는다. 맞나요? 그러면 처음식 그대로 다시 한번 쭉 적으면요. 요 식은 fx는 e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 fx가 뭔지 알면 얘 다시 요 자리 집어넣을 수 있죠. 맞나요?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거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kt입니까? 에 dt.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제곱이가 플러스 2분의 kt 제곱입니까? 이거 0부터 1까지고요. 정리하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k. 이거 뭐 대괄호고 에서 빼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가 0 집어넣으면 플러스 0이니까 끝.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열어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분의 k 그리고 플러스 1인데 아까 이놈을 내가 k라 했기 때문에 얘도 실제로 뭐다 이거 k거다. 그래서 얘도 k다. 이거 넘어가면 2분의 1k 되죠. 맞지? 2분의 1k는 1-2분의 1 되고 양변이 2 곱하면 k는 얼마 돼요? 2-2분의 2 됩니까? 맞죠? 그럼 집어넣으면 아 따라서 fx는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x 곱하기 x 더하기 x 곱하기 2-2분의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뭐 2로 묶어내고 분수로 만들든지 통분을 하든지 그건 자기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 위끝과 아래끝에 변수가 있는 경우 수투할 때 내가 그만큼 강조했던 건데 기억납니까? 위끝과 아래끝 그러니까 구간에 변수가 있으면 내가 뭐 알아 했어요? 무조건 미분입니다. 딱 두 가지 하면 돼요. 구간에 x 그러니까 미지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미분 됐어요. 두 번째는 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미분 딴 건 안 적을게요. 두 번째 위끝과 아래끝을 뭐 하도록 같도록 만들어주는 거 요 두 가지만 하면 답 다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 지금 구간에 x가 나왔잖아.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해버리면 얼마 돼요? 네, fx 돼버리죠. 아까 초반에 내가 잡아줬던 거죠. 이거 적분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0이고 이거 다시 미분해버리면 f0은 어차피 상수니까 없어지고 스몰 fx 넘죠. 그리고 얘 미분하면 이 x승 요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2 sin x 됩니까? 그리고 얘 미분하면 a 됩니다.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위끝 아래끝 갓도록 하려고 그러면 여기 x에 0 집어넣을 수 있죠. 맞지? 여기 x에 0 한번 집어넣어보자. x에 0 집어넣으면 좌변은 무조건 0 돼요. 위끝 아래끝 같으면 무조건 빵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 0 집어넣으면 얘는 뭐 돼요? 1. 이거 0 집어넣으면 얘는 1이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되죠. 요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됩니까? 네. 이거 어차피 0 돼야 되니까 a 값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입니까? 네. 그러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내가 알아냈네요, 이제. 뭐 구하래요? f2분의 파이 구하래요. f2분의 파이는 2의 2분의 파이 제곱 더하기 이거 뭔데요? 1 되죠?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내용은 간단하죠? 앞에서 다 했던 거라서 그래요. 이 내용은 기본 내용은 앞에서 했던 거고 단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적분은 다항함수가 아닌 초월함수를 갖고 논다. 그게 답니다. 자 똑같이 해봅시다. 자 얘는 그냥 미분하면 안 돼요. 맞죠? 빼냅니다. 어떻게 하냐 0부터 x까지 xft에 dt 빼기 0부터 x까지 tft dt 는 2의 2x 마이너스 2 sin x 마이너스 1 맞나요? 이제 이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는데 여기 있는 x는 상수니까 요 밖에 있다 생각해도 되죠. 그럼 얘는 x하고 인테그랄이야. 그럼 내가 이거 지우고 바꿔 적을게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여기 x 곱해져 있죠. 맞지? 이거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 식은 눈에 티는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식은 적분을 해버리면 이 시간에는 x랑 0을 집어넣은 값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거 풀고 나면 문자는 티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고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곱미분 써야 되겠죠? 그럼 얘 곱미분 쓰면 어떻게 돼요? 0부터 x까지 ft dt 얘는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 곱미분 얘 미분 써버리면 fx 돼버립니까? 그리고 앞에 x 있으니까 플러스 x fx 그 다음에 빼기 얘 미분해버리면 그냥 x 집어넣으면 되니까 다시 x fx 는
얘 미분해버리면 2e의 2x 승.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 됐나요? 네. 그럼 이것도 날라가죠, 이거. 네. 맞지? 그러면 0부터 x까지 ft dt는 2e의 2x 승 마이너스 2 코사인 x거든요. 네. 맞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내가 윗끝 아래끝 같게 해주라 했죠. 네. 윗끝 아래끝 같게 해주려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0 집어넣으면 이건 자동 0이 있지만 이것도 지금 0 나옵니다. 1 빼기 2 빼기 1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미수가 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윗끝 아래끝 안 하고 지나간 겁니다. 네. 자, 또 나왔어요. 구간에. 한번 했는데 또 구간에 x가 나왔네. 또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냥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 나오나? 맞아요. 예, fx는 어떻게 돼요? 미분한 겁니다. 네. fx는 4 2의 2x승 빼기 더하기 2 sin x가 네. 이렇게 나왔네요. 문제에서 f 연구하래요. 0, 0 집어넣으면 되네. 0 집어넣으면 이거 4 되나요? 네. 뭐 이렇게 끝나겠죠. 됐나요? 그 다음 자 뭐 또 구간에 x가 있네. 맞나? 네. 그럼 fx부터 먼저 좀 봅시다. 얘는 미분해버리면요. 딴 거 뭐 필요도 없어요. 극대고 극소고 간에 일단 구간에 x 나오면 미분부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알겠죠? 양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 코사인 x랑 사인 x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지? 근데 우리 흔히 알고 있었어. 극대값이나 극소값 그러니까 극값을 구하려면 f 프라임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놈이 0 되는 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 값은 절대 0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0 포함 안 하고 파이 포함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리해 줄 때 얘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만 잡아주면 되죠. 그럼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코사인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가 맞나요? 그럼 내가 코사인 x 대충 그릴 수 있죠. 그냥 빠르게 합시다. 코사인 x 그리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게 파이고 맞나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지점 여기거든. 자,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지점은 3분의 파이죠. 맞나요?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지점은 3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 3분의 파이 가면 여기 2분의 1 되는 지점. 그럼 여기서 3분의 파이 가면 나오죠. 그럼 요거는 3분의 2파이쯤 되겠네요. 됐어요? 결론, 이거 0 되게 하려면 x의 값은 3분의 2파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비교만 할게요. 지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얘랑 얘랑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뿔마잖아. 맞나요?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 똑같죠? 그러면 3분의 2파이에서 뿔마니까 이 점은 뭐가 돼버려요? 극대가 돼버립니다. 맞나요? 결론적으로 극대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아 얘는 3분의 2파이라는 놈을 대입만 시키면 끝나는 문제예요. 극대값이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f 3분의 2파이만 구하면 아 답이구나. 맞죠? 근데 얘는 0부터 3분의 2파이죠. 맞나?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1 플러스 2 코사인 t 그리고 사인 t 적분하라 이거죠? 네. 맞지? 뭐 써야 돼요? 둘 다 상가감수야 맞지? 그리고 어떤 놈 하나를 묶어서 얘를 미분했을 때 나오지 여기에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나오죠. 상수는 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내가 나중에 나눠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 플러스 코사인 2t를 뭐라 하자? 뭐 이 x 나왔으니까 u라고 둡시다. 됐나요? u라고 두면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얘는 날라가고 코사인 2t 미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사인 2t입니까? 그리고 dt 되죠? 됐나? 그리고 얘는 du 되죠? 됐어요? 코사인 2t가 아니네. 내가 뭘 보고 적고 있노 계속? 2 코사인 t죠?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1 플러스 2 코사인 t 그럼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t입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문제에서 나와있는 sin t dt는 여기 나와있는 이 sin t dt는 마이너스 2분의 1 du가 돼버려요. 맞지? 그래서 난 이건 문제 바뀌었고 이거는 지금 u로 나왔고 그럼 구간만 잡아주면 되죠.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됩니까? 네. 그러면 아 얘는 인테그랄 3부터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 나왔어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다음 0 됩니까? 그리고 뭐가 돼요? 요거는 U. 그리고 얘는 sin t dt는 요거 내려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du가. 그럼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du 되겠죠. 됐나? 적분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du. 뭐 일단 그건 좀 이따 하고 u 적분하면 2분의 1 u 제곱이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u 제곱에 0, 3부터 0까지가. 그럼 이거 플러스를 바꾸고 0부터 3까지로 갑시다. 자,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내용 자체는 요게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잡을 게 없어요.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뭐 치환 적분 정도, 부분 적분, 코사인을 적분하고 사인을 적분하고 이런 초월함수에 대한 내용만 조금만 더 잡아놓으면 수트에서 웬만큼 풀었다 하는 사람들은 틀릴 내용이 없죠. 됐나요?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자, 귀찮아. 이거 fx를 한다. 됐나요? 그럼 얘는 리미트 x는 1부터 x-1 분모 깔리고 얘 적분하면 라지 fx- 라지 f1이죠. 됐나요? 이거 정리하면 라지 f'1입니까? 라지 f' 다시 스몰 f1 되겠네. 결론적으로 여기 1 집어넣으란 말이잖아. 맞아요? 답은 루트 3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적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너희가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적어야 되죠. 맞지? 얘도 마찬가지. 얘를 내가 뭐라 하면 fx라고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x분의 맞나? 요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라지 fx죠. 네. 맞지? 그럼 내가 저 조금만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적을게요. 이해했나요? 네. 자, 요런 식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뭔데요? 라지 f' 0입니까? 그럼 얘는 f 0이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1 빼기 0, 1. 답은 얼마 나온다? 1. 별 내용은 없습니다. 되겠어요?